변호사님 영상으로 가능했습니다. 왜 짜증을 내세요? 누가 짜증내? 당신 짜증내지. 지금 치면서 짜증낸 사람 누구예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뭐 뭐라고 당신이라고 이런 건방지가 나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당신이라니 너 뭐라니 이 사람아. 자, 이번 주 동창회 가지 말고 집회로 가야겠네요. 이거 경찰들 이거 윤석열 탄핵시키고 싶어서 난리네 난리. 시민분들 더 빨리 나오시라고 이렇게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 다른 직원이요. 현장기로 가능했습니다. 변호사님 영상기로 가능했습니다. 변호사님 아니 압수수색에 방해되니까 그러니까. 뒤쪽에 나와서 자 뒤쪽에 근데 여기 문을 안 으시고 엉덩이를 저를 미시면서 이것만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빼주시면 되죠. 뒤로 나가세요. 뒤로 나가세요. 마이크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것만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왜 짜증을 내세요? 누가 짜증내? 당신 짜증내지. 지금 치면서 짜증낸 사람 누구예요? 그만하세요. 뭐 뭐라고 당신이라고 이런 건방지가 나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당신이라니 너 선생님이 지금 뭐라니 이 사람아. 어디다 놓고 헛돌아 이만하지 마세요. 말을 해. 나오시라고요. 마시고 방해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니 저 사람 말이 저 사람. 나오세요. 건방지기가 짱이 없어. 먼저 욕하신 분이잖아요. 나오세요. 논문이라니까 느껴. 믿지 마세요. 공무집회 방해 처벌됩니다. 나오세요. 나차지 마세요. 가만히 좀 가.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믿지 마시라고요. 느껴 느껴. 말 조심하라고 그래. 알겠습니다. 좀만 뒤로 좀 나가주세요. 뒤로 나가세요. 좀만 뒤로 나가세요. 내가 다 들어봤으니까 건방지게 반박을 얘기했는데 맞지? 사회자 들어오세요. 사회자 들어오세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나?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얼마나 타러가려고 촬영실 들어오세요. 여기 들어와야 돼요 지금. 아니, 허락 받고 들어가시죠. 아니 뭘 허락을 받고 촬영 들어왔잖아. 촬영팀인데. 허락을 받고 들어가시죠.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아니 지금 안에서 촬영하는 거 들어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한 명씩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부 뒤져가요. 들어와. 여기만 3층까지 있어. 들어오세요. 3층에서 촬영팀 들어오세요. 아니 들어가요. 여기 물건 하나 있어요. 훼손되지 않게 밟지 마세요. 내부 촬영 여기 밑으로 들어오세요. 팔 푸세요. 팔 푸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촬영 한 명 더. 조용히 해보세요. 자, 조용히 해봐. 수사관님 지목해주세요. 우리 공무집행방향으로 입건할 테니까. 여기. 수사관님 지목해주세요. 여기 담당자 누구예요? 저요. 뭐야? 아, 이분 맞아요? 제가 담당자. 자. 요 한 명만 들어오는 걸로. 촬영팀 한 명만 들어가세요. 촬영팀이 아시잖아요. 촬영팀 세트인데. 한번 들어요. 촬영하고 사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 지금 나오세요. 아니 여기 경찰들이 짜부대서 많은 거잖아요. 순차적으로 들어간다고요. 촬영하러. 여기서 촬영하라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촬영이 다 됩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한 명이 들어오면 되는 문제예요. 알았어요. 한 명이 들어오고 순차적으로 들어간다고. 근데 알겠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내부가 좁으니까 상황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럼 들어와서 상황 보십시오. 들어와요. 자 됐어. 됐고. 여기 입구 좁으니까 이쪽으로 나왔어. 자 들어보내. 한 명만 들어와.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뭘 그렇게? 여기 비켜주시라고. 여기는 재화 관리예요. 여기는 여기야. 그 관리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나가주세요. 그러니까 좁으니까. 저는 여기에 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참여하세요. 그러면 일단 들어. 입구 좁게 그러지 말고 여기 봐봐. 입구가 왜 좁은지 이분이랑 있잖아요. 선생님 아니, 잠깐 여기 나가시려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일단 나와봐요. 너 놓고 하면 되지. 저희가 자. 다 협조하려고 하니까. 협조하게 하려고 하는데 왜 그래요 지금? 그렇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실무자들은 여기 기본. 권 대표님하고 변호사님하고 저랑 기본 스타트하고요. 그다음에 회의당 자 여기 좀 영업하는 장소니까 조금만 좀 들어갈게요. 조금만 들어오세요. 좀 뒤로 좀 물러주세요. 저 다른 분들도 지나가세요. 카메라 앞에 있어요. 이거 조금만 물러주세요. 잠깐만 여기
지금 여기 이 사람이야 공무원 촛불에 한다고 외국 사람 누구 명찰 폐찰 다 처리하세요. 명예자라니까 왜 빠지라고 그래. 선생님 누구예요? 빼면 영업 방해가 안 돼. 선생님 누구예요? 여기 같은 경찰관입니다. 다. 그 어떻게 알아요? 명찰 차 2번 신원 확인해주세요. 2번. 이 사람도 신원 확인해. 명찰 폐용하세요. 이 사람도 빼줘요. 이 사람도 신원 확인해주세요. 신원 확인해주세요. 2번. 나도 들어가주세요. 2번도 신원 확인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무처장이고요. 자, 지금부터 불필요한 마찰과 이런 거 없이 진행할 거고 문을 닫고 진행하겠습니다. 입회 있는 변호사님하고 권영익 대표님 저 세 분 기본 입회할 거고요. 그다음 해당 물품 팔 때 해당 담당자, 담당 국장들 들어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경찰분도 협조해 주시고 저희도 협조해서 진행할 거니까 불필요한 마찰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 지금 영업하는 장소니까 좀 조용히 하고 장소니까 선생님 시민분들 여기 통행할 수 있게 통행을 좀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경찰 빼면 되지. 선생님들도 나가시면 저희도 빠질 거예요. 시작할 테니까 선생님 가겠습니다. 뒤로 조금만 물러보세요. 들어오세요. 아 여기 상관없어요. 여기 압수수색 하십니까? 이분 신원 좀 확인해줘 이거. 옆으로 전력 빼둔 거 말이야. 지금 얼굴 다 가리고 지금. 그래 이 얼굴을 왜 이렇게 가려? 아니 경찰이. 여보세요. 가지 마요. 무슨 거예요? 신원 확인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선글라스 벗고. 선글라스 벗고 확인해. 지금 확인하세요. 어디가? 어디가? 반말하지 마시고요. 지금 빨리. 쳤어 지금. 방금 쳤잖아요. 뭘 내가 모르냐? 제가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왜 나를 쳐놓고 나한테 걸렸다고요? 손으로 쳤잖아요. 손으로 쳤잖아요. 손으로 쳤다고 지금. 그렇죠. 최승현한테 손으로 쳤다고 지금. 일단 일어나서 일어나. 지금 아니 일어나서 일어나. 얼굴이랑 이거 확인이 안 되면 지금 가버려 버렸어 지금. 지금 데리고 오라고 수사하러 왔죠. 데리고 오라고 지금. 아까 아니 했잖아요 저기서. 기자 지금 한쪽 자리들 제가 아니 확인 언제 하는 거죠? 확인 언제 하는 거죠? 지금 아니 확인 아니 아까는 들었어요. 확인을 언제 해줄 거냐고요? 확인을 뭐 그걸로 시비 걸지 마시라니까요? 시비 거는 게 아니라 그 아니 그 이걸 지금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한테. 따져야죠. 뭘 따지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군지 모르는데 우리 TV 직원 아 그 그한테 지금 과격하게 해가지고 확인하려고 들어오지 말라고 막은 거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등 성명 돼야 되는 거 기본인 거 아니야? 여기 봐봐. 관등 성명 안 돼요? 저희가 압수수색 왔습니까? 여기 형사분들 선생님 공무원이시죠? 예. 공무원이면 예. 누구든 물어보면 관등 성명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검문검색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검문검색이었습니까? 왜 못 물어봐? 당신 저희가 검문검색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황당합니다. 나가라고. 그러니까 저희랑 시비할 게 아니잖아요. 너무 황당합니다. 방금 많이 나셨어요? 공무집행하고 싶을 때 다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자동하셔야 돼요. 자 찍지 마세요. 이거 다 초선권 침해예요. 아 이거 안 돼. 아니 공무원이 초선권도 없어요 지금. 이러고 하시죠. 빨리 그 이제 막 팔로 나 여기 지켜를 나가 경찰 112 신고하는 가장 빠릅니다. 아니 소장님 내려놓고 신고해서 확인해 달라고 이쪽에서 확인하니까 그 사람이 막말한 게 맞아. 돼 있기 때문에 와 진짜 경찰도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가 관등성명 돼야 되는지 초상권 있는지 없는지도 네, 모르고 지금 경비과나 경비대는 112 신고해서 그쪽 너무 빨리 확인하면 네, 한심해 공권력 제하지 복권 얘기를 되겠어요. 촛불의 운동 지금 압수수색 사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라고 하고요.
기부금 분법이라는 거는 정부에 등록된 단체가 기부금을 일정 금액 이상을 모금을 하면 정부에 보고를 하고 신고를 하고 결산 내역을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저희는 저희 촛불행동단체는 이미 정치 단체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등록한 시나 관할에 등록한 단체가 아니죠. 윤석열 탄핵 촛불하는 단체를 누가 등록시켜줘요? 그럼 거기 정부에서 보조금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안 한 거죠. 그리고 그런 단체들은 무지기수로 왔습니다. 그럼 그 단체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촛불이 아니죠. 그 단체 회원들이 내는 회비를 가지고 운영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개모임 같은 거, 등산회 같은 거. 그리고 뭐 등록합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이 회비를 내고 그 회비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촛불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 집회가 필요하고 열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 때도 같은 사유로 저 적폐 세력들이 고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대법원까지 가서 무혐의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관련돼서 촛불행동 고발 건을 수사를 하다가 이거 도저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무혐의 종결 처리하고 하려고 했던 그 직전에 서범수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이상민한테 엄청 혼을 냈어요. 뭐 하는 거냐, 이거 수사해라. 그래서 이상민이 깨갱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